새벽에 저는 밥을 먹고 조금 작업을 하다가 늦게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좀 씻고 다시 작업하다가 이제 아까 1시에 먹은 게첫 끼라고 치면은 일어나서 두끼 먹었고 지금 세 끼째예요. 벌써 3월이에요, 3월. 진짜 시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다들 새해 계획 세우셨을 텐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제가 가끔 핸드폰 하다가 어플 진짜 괜찮은 거 있으면은 소개해드리고 그랬었잖아요. 막봄 캘린더라든지 닥터나우라든지 밀리그램 같은 식단 기록 어플이라든지 소개를 했다기보다 이렇게 살짝 언지를 했었죠. 근데 제가 약 3년 전쯤에 챌린저스라는 어플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이 어플을 진짜 간단히 소개하자면 습관 성형을 도와줄 수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초창기 때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이미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광고를 바로 받아버렸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어플을 들어가 보니까 챌린지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더라고요. 이제 뭐 다이어트에 좋은 습관, 뭐 건강한 식습관 챌린지, 영어 실력 챌린지, 뭐 미라클 모닝 유명하잖아요. 만약에 원하는 챌린지가 없으면 새로 개설을 할 수도 있고 200개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플을 보시면은 참가비를 걸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사람이 돈을 걸면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다들 아시죠? 뭐 무슨 챌린지 이러면서 뭐 상금 얼마,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저부터도 일단 지각비라든지 뭐 과제를 안 했을 때 내야 되는 벌금이 있다고 하면은 더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챌린저스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달성률이 89%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확률이 무려 7배나 커진 셈이에요. 만 원을 걸고 진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 100% 지키면 상금까지 준다. 안 하면 너무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운동은 습관이다. 식사 클린하게 먹는 것도 습관이다. 습관 이러면서 강조 아닌 강조를 계속 하면서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저는 헬스를 지금 18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을 하면은 사람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행동 자체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습관이 되는데 그렇게 제가 하나둘씩 쌓아 올렸던 반복된 행동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습관 성형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챌린저스라는 어플은 진짜 괜찮은? 좋은? 어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요새 사이클 타는 거를 조금 못했었어가지고 사이클 타는 거를 2주 동안 주 3회씩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 원만 내고 결제를 해볼게요. 해야 돼. 이거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돈 걸면. 지금 결제 완료했어요. 만 원. 당장 할건 아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일을 조금 더 하다가 10시쯤에 알람 딱 울리면은 집에서 사이클을 돌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3시 반. 아, 배고파. 어제 진짜 하긴 하는데 영상이 안 읽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2시인가에 바로 잠들었거든요. 지금 3시 반이잖아요. 지금 1시간 반밖에 못 자고 깬 거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별난 걸 수도 있는데 자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곧 다가와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잠을 못 자니까 날아갔으니까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저는 짜증을 내지 않아요. 뭐라는 거야? 이왕 이렇게 된거더 열심히 좋은 영상을 만들라는 뜻으로 알고 너무 억울해. 남들보다 빨리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미라클 모닝. 이렇게 그냥 다 내용물 때려봤고 180도에 한 10분이 기본 설정이지만 저는 한 7분쯤에 성격 급해가지고 빼는 스타일? 뭔지 알죠?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190도로 했어요. 밑밥을 깔아야죠. 아, 씻었어. 노냐? 그냥 뭐.
배고파. 아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 짜잔. 잘 먹겠습니다. 터진 계란부터 먹을게요. 카카오톡 쇼핑하기? 톡딜이라고 해야 되나? 두 판을 14,900원에 샀거든요. 지금 보니까 18,000원으로 올라가지고 그때만 싸게 샀던 거야. 그렇지만 계란이 비싸도 닭가슴살 먹으면 됩니다. 일단 운동을 하고 나가서 투표하고 인증을 누르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 누르고 이거를 찍어줄 겁니다. 이렇게 찍혔고 보시면 30분 뒤에 두 번째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먼저 한 번을 찍어놓고 30분 뒤에 인증샷을 찍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인증샷을 찍을 수 있거든요. 이거 눌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인증. 앞에 두 번 날라가가지고 지금 반이나 했어요. 다음 주도 세 번 하면 되거든요.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투표소 마감 시간 30분 남아가지고 빨리 나가볼게요. 아니 이게 종이도 받을 필요가 없고 줄을 두 번이나 잘못 쓴 거예요. 확진자 줄 말고 일반인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잘못 써서 있다가 바로 들어가고 관내 주민 아니고 관외 주민인데 관내에 서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라고 안내 받아가지고 저는 엄청 빨리 하고 나왔습니다. 엄청 빨리 하고 나오느라고 손에 포장도 못 찍고 그냥 나왔어. 저는 이제 카페 가려고요. 설거지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를 씁니다. 짜잔, 맛있어 소고기 볼이랑 몬스터 볶음밥, 그리고 모짜모짜 늘어날 때까지 이거 먹을 거예요. 저 여기 양배추 있어가지고 이거면 부어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 7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계가 저렇게 빨리 가는 거지? 6시 35분이에요. 저는 밥을 먹을 겁니다. 배고프니까요. 양배추, 컬리플라워, 몬스터 볶음밥, 어묵볶이 드디어 왔어요. 그리고 수치상을, 마라탕 소스. 오늘은 디카페인. 이미 샷 하나 뽑아놨고 하나 더. 지금 커피 사러 나가긴 할 건데 갔다 오면서 왕크림 도넛도 있으면 사오려고 확인해봤거든요. 미리 어플로. 지금 두 개 남았다 그래가지고 일단 사러 가려고요. 늦게 가면 다 팔려가지고 빨리 나가볼게요. 짜잔. 지금 한 6시?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찾아보고 싶진 않았는데 진짜 궁금해가지고 열량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거든요. 440칼로리더라고요. 빵은 거들 뿐. 크림이 진짜 찐이에요.
사진 찍고 싶은데 손에 묻어가지고 사진도 못 찍겠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얘가 딱 먹고 나면은 생크림에 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허기지는 시간이 조금 늦게 온다고 해야 되나? 배가 빨리 안 고프더라고요. 마지막이야 벌써. 여러분 지금 10시 반 정도 됐는데 저 운동하기가 싫어가지고 오늘은 좀 쉬려고요. 왜냐면은 이제 챌린지가 월요일부터 또 카운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쉬고 내일 일어나서 공복유산소를 한번 오랜만에 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찍 오늘 자러 갈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6시 55분이에요. 월요일입니다. 저는 쿠팡을 시켜가지고 그거 가지러 나가볼게요. 배추랑 요거 매운 양념닭발 주문했습니다. 여기 또 가성비 지리는 부분 집에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을 거예요. 아 양념이 흘러넘치려나? 일단 갑니다. 날짜가 임박한 숙주씨 이것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지금 더 볶아야겠어. 3월 3일까지인데 오늘 며칠이야? 오늘 3월 7일입니다. 맞다. 이따가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는 거. 와우. 대박이죠? 진짜 에어프라이어 누가 만들었냐? 다들 옛날에 제가 강조했던 거 아시죠? 닭발은 식어야 맛있는 거라고. 식어야지 꼬들꼬들해지거든요. 숙주나물은 지금 다 안 먹으면 버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먹을게요. Cheers. 드디어 커터칼을 샀지. 집에 와서 마라 볶음밥, 소고기볶음밥이랑 곤드라 볶음밥이에요. 그 양배추 넣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어나서 씻고 친구랑 밤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준비 중인데 눈썹이 너무 없는데? 제가 어차피 모자 쓸 거라서 눈썹을 안 그렸어요. 씻었는데 모자를 쓴다. 제가 요새 막 배고파서 깨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막 몰아서 잔다고 자다가 지금 준비하는 게 살짝 늦어졌다. 안녕 나가볼게요. 여기서 뭐 시켜야 돼? 나 모르는데? 안 보고 왔어. 아, 메타카. 저희 항정살 하나랑 가브리살 하나랑 맹줄면 하나 주세요. 와우. 꿀꿀. 오이 너 다 먹었어. 오이? 덜어놓을까? 오이 빼줘. 좋아. 주르륵. 와, 감사합니다. 소금에 먼저 한번 찍어주세요. 네. 그게 맛있어. 서로 그냥 알아서 먹는 거 같아. 짠!
계란후라이랑 삼겹살. 영업중. 그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돼? 프로신 어느 쪽 따라 드려도 될까요? 그냥 하나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 설명도 간단히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아, 네, 진짜 좋아. 완전 좋아. 그니까. 엄청 맛있다. 이거 엄청 부드럽고, 이거는 뭔가 순한데 먹어. 와, 맛있어. 역시 양고기. 이게 뭐고 이게 뭐예요? 아, 옆쪽이 키라이고요. 네, 저쪽이 크로우시고. 이게 키라네요. 이게 크로우. 술 담는데 맛있는 거. 여기 밑에도 불이 있네. 와, 크림치즈랑 버터까지? 맛있다. 따라따라따. 어? 케이크를 4개나 먹는다고. 여수까지 간대. 여수 갈래? 우리 무궁화 타고서 여수까지 갔던 거 알죠?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 도넛을 사왔는데 오면서 지금 치욕이 가라앉혀가지고 지금 자전거를 바로 타러 올라왔어요. 30분 타볼게요. 지금 술 어차피 조금밖에 안 마셔가지고 1시간 타는 거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눈을 떴지만 지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부터 사러 갔다 올게요. 챌린지 마지막 날이에요. 헤헤. 본의 아니게 첫 번째 날이나 두 번째 날 인증하는 게 지워지면서 과정을 꽉꽉 채워서 보여드렸는데요. 안 그래도 제 별명이 김의지 박약이거든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고, 챌린저스랑 함께 하니까 머리로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사소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거창한 행동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내고 나니까 성취감도 생기고 뭔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도 생기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빈도수라고 하잖아요. 그저 살을 빼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자꾸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뜻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